네, 오늘 뉴스인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2020년 그리고 2021년 지금 네 곳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사고가 났었는데 이에 따른 네. 조사 결과가 발표가 난 만큼 좀 집중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이 네 건의 배터리 ESS 예. 화재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반년 넘게 그 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어제 이제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현장 검증 뭐 작업도 있었고 또 운영 기록도 분석을 하고 또 실증 실험까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배터리 내부 이상에 따른 화재로 추정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배터리 제조사가 뭐 부주의했거나 어떤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요. 조사단에서는 ESS 배터리 충전율 제한 조치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앞에서 이번 화재 조사는 3차 조사인데 앞서서 1차 그리고 2차 조사 이후에 이 배터리 충전율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화재가 줄었다는 점 또 충전율이 높을수록 고장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 ESS 관련 안전 기준을 좀 전면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이것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모두 배터리 내부 이상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지금 양사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반응이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화재와 관련된 회사가 두 회사인데 예. 네 건 중에 세 건 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삼성 SDI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배터리 제조사인 양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모두 이번 조사단의 활동에 협조를 하고 또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예. 관련해서 이미 그 문제가 됐던 그 시기 그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자발적인 교체를 작년에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선된 조치로 개선된 공정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도 이번에 검증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그 개선된 배터리에서는 이상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이 품질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또 ESS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에 삼성 SDI는 조금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운전 중이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활용되고 있던 그 셀을 회수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개월간 실증 실험을 한 결과에서도 결국 그 셀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그 원인이 규명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SDI 같은 경우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조사단의 입장을 보면 권고 기준이 90%보다는 5% 높은 그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 거에 대해서 5%는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네, 내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사가 좀 다른 반응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정말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급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점유율도 더 높아지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 K배터리 점유율은 반면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런 두 가지 소식이 예, 우리 배터리 업체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럴 수 있네요. 그런 생각을 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의 차량 등록이 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95.1기가와트 시였는데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의 이 배터리 사용량도 역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서 3사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중국계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그 결과 일단 절대적인 사용량은 다 늘었지만 예, 상대적인 점유율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사들이 조금 오히려 점유율이 떨어진다든지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계 업체죠. 중국계 업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분기에 더 점유율이 올라간 모습, 빨간색 막대기가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에 해당하는 빨간색 막대기가 파란색 막대기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점유율이 더 떨어진 그런 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배터리 그 사용량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용량은 늘었지만 중국계 배터리 업체들의 사용량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 점유율이 떨어진 것이고 눈여겨볼 점은 우리 업체 중에 한 곳인 SK온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시 올해 점유율을 더 늘려나갔다는 것 그만큼 더 공격적으로 지금 뭔가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의미는 결국은 점유율의 차이가 좀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업체도 참 무서운데 이런 상황에도 우리 배터리사들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증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또 나서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모두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웃돌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성적을 발표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점유율은 떨어졌어도 일단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늘어났다는 점 예. 이런 점들이 일단은 하나의 공통점이고요. 또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 이런 원가 상승 압박을 다 판매 가격으로 연동시켰다는 점 이런 점도 역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고 거기다가 하나씩 더 덧붙이면 그 원통형 배터리에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것을 잘 공략했다. 이런 것이 잘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원통형 배터리가 전기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기 또 무선 가전 이런 곳에 더 많이 이제 쓰여지면서 그 원통형 배터리를 좀 많이 생산하고 있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특히 더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는 상당히 앞으로 계속해서 또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소형 배터리 시장의 어떤 규모에 대한 전망치인데 빨간색,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가 유독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 나가면서 원통형 배터리를 좀 더 공략하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천안 공장, 또 해외에서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증설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생산 능력이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한 20기가와트시 정도 확대해서 연말까지는 60기가와트시 정도 규모로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그런 계획인데 눈에 띄는 것은 미국에서도 지금 독자적으로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 국내 배터리사 중에서 이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라인을 미국에 구축하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이고 이런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모빌리티 어떤 기기에 대한 수요랄지 그런 가전에 대한 수요를 좀 적극적으로 잡으려는 그런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양사 좀 주가를 체크를 해보니까요. 사실 좀 상반된 흐름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14일 기점으로 좀 반등력을 보여준 게 양사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내긴 했는데 그 이후에 4월 달을 좀 보자니 삼성 SDI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가져간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예. 같은 방향,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역시 그래도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 예. SDI가 조금 더 지금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 1% 미만의 그런 상승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일단은 오늘 이렇게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최근에 그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일단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이 예.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일주일 정도의 추이를 보면은 삼성 SDI가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왔고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약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것.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도 SDI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동반 순매수해가는 모습을 최근에 나타날 수 있었고 예.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또 3개월 의무 보유가 해제되면서 4월 27일 이후에는 기관들이 많이 조금 내다파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조금 그런 기관 순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오늘은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동반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증권사에서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의견이 다른 부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이나 현대차증권에서는 2차전지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향 소형전지 호황의 유일한 수혜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최선호주로 꼽고 있고,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도 연간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역시 목표가도 최근에 상향 조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SK증권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투자 의견 중립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이 조금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1분기 대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3개월 의무 보유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3개월 후에는 이제 상장 후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오버행, 그러니까 한 996만 주가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담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 SDI에 대해서는 SK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이 셀 업체 중에 최선호주로 지금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얼마 전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타렌티스와의 그 JV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아마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이 삼성 SDI의 어떤 성장성도 확인이 가능할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 PER이 한 24배 수준인데, 지금 경쟁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100배 수준이거든요. 예. 그 비교했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뭐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희비가 좀 엇갈리는 여러 측면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있을 때는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을 좀 점검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포트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장에서 0.12%대 강보합권입니다. 40만 9천 원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 SDI는 2.6%대 상승력 보여주네요. 62만 7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